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안내. 108호 스튜디오 교수자를 위한 사용법. 셀프 강의 촬영 스튜디오 108호에는 강의 촬영용 PC,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모니터, 강의용 화이트보드, 교수자용 단상이 있습니다. 사용법 개요. 스튜디오 교수자는 스튜디오에 맞는 강의 준비와 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사용법, 그리고 녹화 후의 데이터 저장, 총 세 가지를 진행합니다. 1. 강의 준비하기. 교수자용 단상 확인. 스튜디오에 입장하여 정면에 위치한 교수자용 단상을 확인합니다. 교수자용 단상에서 촬영용 모니터가 잘 보이는지, 키보드와 마우스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화이트보드용 마커와 지우개가 준비되어 있는지, 무선 마이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선 마이크 착용. 옷깃 또는 상의에 무선 마이크를 달아줍니다. 무선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녹화 프리뷰 화면 확인. 교수자의 시선은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바라볼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녹화가 됩니다. 촬영용 모니터에 영상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사용법. 강의 촬영 준비가 완료되면 촬영용 PC의 키보드로 셀프 강의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8 버튼. F8 버튼은 녹화를 시작하고 중지하는 버튼입니다. F8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F8 버튼을 눌러 녹화를 종료합니다. F10 버튼. F10 버튼은 녹화 도중 일시정지 버튼입니다. 강의 도중 잠시 녹화를 중단하고 싶을 때 F10 버튼을 누릅니다. 강의를 재개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F10 버튼을 누르면 멈췄던 지점부터 다시 녹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을 통해 교수자는 강의를 편리하게 녹화,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녹화 후 데이터 저장. 강의 녹화 영상 저장 폴더 확인. 강의 녹화가 종료되면 OBS 프로그램의 좌측 상단에 최소화하기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화면을 내리고 바탕화면에서 내 PC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동영상 폴더 안을 확인합니다. 동영상 폴더 안에는 녹화한 날짜와 시간으로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USB에 데이터 옮기기. 교수자는 데이터를 저장할 USB를 꺼내어 촬영용 PC 위에 있는 USB 입력 포트에 USB를 꽂아 녹화 영상을 복사합니다. 이때 꼭 잘라내기로 옮기지 않고 복사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USB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잘라내기를 사용하면 촬영용 PC에 녹화 영상이 남지 않고 지워져 녹화 영상 백업 데이터가 남지 않게 됩니다. 무선 마이크 반납 확인.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스튜디오 퇴실 시에 반드시 무선 마이크를 반납 후 퇴실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108호 스튜디오 교수자를 위한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